바쁘시거든요.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이 저희 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빨리 명태균 화면 넘어가자고 하시니까 자 오늘 명태균 씨가 검찰 출석했습니다. 아, 검찰 출석 화면 보고 돌아오면서 분위기를 좀 쿨다운은 아니고 예, 더 붐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나와주세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을 성실히 예 저희가 답변을 했고요. 제가 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뉴스, 허위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조사 전 그리고 조사 후 입장 다 보여드렸는데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분노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도 뭐 보고 나서 참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9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놨는데 조사 전에는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경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또 발끈해가지고요. 돈의 흐름을 보면 뭐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난 돈 받은 거 없다라고 발끈했습니다. 나와서도 참 한 말이 기가 막힌데 강혜경 씨,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죠. 강혜경 씨를 저격하면서 거짓의 산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아까 저희가 다뤘던 오후에 민주당의 녹취록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글쎄요. 명태균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은 네. 모순이에요. 모순. 모순.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는 폭로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폭로한 적 없대. 그럼 나온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폭로가 아닌가 봐요. 본인이 올린 카톡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뭘 폭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은 폭로한 게 없대. 근데 폭로할 게 아직 남아있다 그래요.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잖아. 뭐가.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협박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으라, 누구를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김건희. 그런 거잖아요. 네네. 검찰 조사하러 가기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폭로도 아니야. 앞으로 폭로할 거 많아. 나는 아직 어떻게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내가 들어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계좌 추적을 했다. 계좌 추적을 하는 전문 뭐 이런 조사관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론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실제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인가요? 두 분의 녹취 보면 네. 반띵한 거 있잖아요. 해비 반띵 뭐 유명하죠. 근데 그걸 받는 방식은 계좌가 아니라 현금이었어요. 네. 현금을 쏙 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신용불량자시니까 계좌로 돈 1원이라도 들어가면은 바로 저기 압류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쏙 빠져나갈 수 있는 말들만 해요. 그게 너무 웃기고.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이 사람이 김건희가 자기한테 쏙 빠졌다고 해서 온 국민들을 김건희급으로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생긴 것부터가 신뢰가 안 가는데 사람들을 바보 개돼지로 알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리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나온 뒤에 발언을 또 봐야 돼. 검찰 조사 후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조사 받고 나와서 자세히 얘기하겠다 계속 그래요. 뭐 문제 예. 물어보면 예. 뭐 선거 개입이나 뭐 이런 뭐 공청 개입 이런 얘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끝나고 나서 얘기했다 끝나고 나서 왜 그러겠어요?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몰라 지금. 검찰이 뭘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고요. 들어가서 보고 온 내용이 강혜경 씨 공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예. 돈을 준 문제만 지금 다루고 있구나. 이것만 벗어나면 되겠네. 보호받을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왔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강혜경 씨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어요. 검찰이 뭐 그렇게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은 강혜경 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서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하고 공청 개입까지도 가지 않고
강인경 씨가 어떤 뭐 돈을 관리하는 자금 관리인이라고 김영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강인경 씨를 계속 공격해요. 그 사람이 책임자고 나는 몰랐다. 네. 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에 이제 타겟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폭로한 강혜경 씨나 이쪽으로 뭐 김태열 연구소장인가요? 미래한국연구소장? 그쪽으로 공익제보자 쪽으로 또 이준석 쪽으로 결이 좀 다르죠. 공천 관련된 거는 그쪽으로 미루고 여론조작 거는 그쪽으로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김소연 변호사. 이분이 이분이 명태균하고 대통령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이걸 대통령의 어떤 미담이라고 옹호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오늘 봤어요. 대통령의 말씀이 미담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미담이라고. 문희정 국민의 목소리를 왜 경청 안 하는 거죠? 아, 지가 국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죠, 저를. 아, 예. 근데 이거 미담이라는 거는 너무 지금 분위기 기자회견이 어제 막 끝났는데 예, 이 국민들이 어떤 민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없는 그런 발언 아닐까요? 물론 변호인이니까 변호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의무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어떤 명태균과의 어떤 음성 녹취, 전화 내용이 미담이었다. 이거 어떤 국민이 이해할까요? 아니, 이해를 못하죠, 아무도. 누가 이게 무슨 미담이에요? 아니, 네. 공천 개입이 미담이에요? 그 김영선 해줘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죠.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공관위에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냥 당에서 말이 맞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녹취록에 남아 있어요. 실제로 목소리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이 김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걸 이게 미담이래. 왜냐 미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 아까 문희정 평론가 얘기도 내가 잠깐 했지만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민간인 몇 명하고 통화를 하겠어요 대체? 민간인 몇 명하고 문자를 보내겠어요? 일반 네. 민간이라고 그렇게 해요? 명태균 씨나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네. 본인을 도와주고 뭐 청와대 들어가는 문제도 예를 들면 반대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가까웠고 대선 관련해서 뭐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갖다 주고 뭐 보고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그게 그래서 가까워져서 얘기한 거예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이고 본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집에 두 번이라고 본인들은 공식적으로 그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 명태균 씨는 수없이 갔다고 얘기해요.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예,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주는 아주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한테 화내시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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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이제 쭉 봤는데 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서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은 명태균을 변호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대통령 쪽과 이 명태균 쪽을 혹시나 비호하려 든다고 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검찰 조사 후에 나와서 저 이것도 재밌게 봤어요. 패널들 있잖아요. 패널들을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보더라고. 우리 두 분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패널들이 네. 민주공화국의 십상시라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 보도를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거나 퍼나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화국의 십상시라고 합니다. 혹시 뭐 두 분은 십상시 그런 짓거리는 안 하시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저는 명태균이 규정한 이 가짜 뉴스와 허위 보도라는 게 오히려 강혜경이 만든 거짓의 산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의 산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강혜경의 말을 퍼나르는 게 그게 가짜 뉴스와 허위 보도라면 저도 십상시거든요. 두 분도 아마 십상시라고 저격을 당한 꼴이 됐습니다. 자 입장 좀 발표해 주세요, 문희정 평론가님. 아니, 저는 상식적인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전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한 얘기. 비유를 좀 좀 극적으로 들자면은 예, 예. 아니 우리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 분노하면은 사실 네. 같은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급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제 생각에 네. 예. 뭐 그분이 패널들을 십상시라고 표현하셨듯이 우리도 네. 우리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권리가 있잖아요. 있죠.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사람의 말에 상식적인 말에 대해서만 네. 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뭐 별로. 그러면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문희정 평론가님 방송에 나가시면 지금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비정상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네.
다 외계인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어제 맞아요. 어제 기자회견 140분 하신 분도 사실은 외계인이라는 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아무 말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 질문에 그렇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아마 네. 다들 그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예.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딱 저 마음인데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네.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아, 지금 따라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귀를 예, 온 국민이 다 윤석열 예. 대통령의 말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너님만 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았어요. 예, 오마이뉴스가 이제 속보 문희정 쌍따옴 외계인 같은 인간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방송에서도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자 이번엔 최진봉 십상식에 좀 같은 아니 규정을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여기 명태균에 따르면 아주 큰일 나실 분이네 이분이. 강혜경의 말을 퍼 나르는 패널들이 민주공화국의 십상시라고 저격을 했으니까 아 저도 분노해요. 근데 다만 혹시나 만약 가정을 했을 때 명태균이 최진봉 교수님한테 아 최진봉은 십상시 중에 한 명이다 민주공화국의 십상시다 이래버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 십상시라고 하는 게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나왔던 말이잖아요. 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그 문거리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네.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봅시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니면 평론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크로비스타 구경도 못했다고요. 누구야 누구? 명태균이요. 그런데 뭘 누구한테 십상시래? 그러니까 그리고